경남김의 김종호입니다. 앞서 그 금융긴축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번에는 재정긴축. 경기 하강 국면에서 분명히 예산 규모는 매우 큰 규모로 빠르게 확대를 했지만 정작 3년간 초과 세수 때문에 이게 총 16년, 17년 자료를 한번 볼까요? 예, 16, 17, 18, 3년 동안에 68.1조 정도가 더 거쳤습니다. 물론 뭐 일부러 더 거둔 건 아닌데 뭐 반도체나 LCD나 이런 쪽에서 뭐 세금이 수출이 호조가 있었고 뭐 더 들어오긴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중에 30조 가까이 29조 2천억을 국가 채무를 갚는데 조기 상환에 썼습니다. 지금 뭐 19년 20년도에 513조 5천억까지 9%대 예산을 늘리긴 했지만 그전에 이미 민간 분야에 가처분 소득으로 혹은 뭐 영업이익으로 환류될 수 있는 부분을 그 세금을 더 거두었기 때문에 실제로 잠재 성장력을 좀 잠식했다. 지금이라도 이제 더 늘리고 뭐 지금 경기가 악화돼서 세금이 뭐 걱정 되지만 세수 걱정이 되지만 아무튼 사실상 긴축 재정 긴축이었다라고 판단이 섭니다. 뭐 그게 지금 뭐 그 재정 지출로 해서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데 어느 정도 미리 땡겨서 기여를 했지만 기본적인 아직까지 확장적 재정 지출이 충분치 못하다. 여력도 있다. 건전성 문제가 안 된다. 뭐 여러 분들께서 짚으셨던 내용인데요. 제가 좀 더 보태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이번 3분기에 0.5%밖에 안 되는 민간 분야의 설비 투자를 어떻게 이걸 활력을 불어넣고 촉진시킬 거냐. 이게 문제인데요. 원인이 이렇게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하지 않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부총리님. 예, 저는 뭐 일단은 기업이 갖고 있는 돈은 충분히 또 있는 여력은 있다고 보고요. 아무래도 투자 의사 결정을 좀 먼지먼지 한 것도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. 재원이 부족해서 투자 재원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. 그렇습니다. 비즈니스 모델이 좀 찾지 못한 것도 예.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누차 부동산 비업무용 토지에 많이 돈을 넣어놓고 있고. 또 유보된 영업이익도 1500조 가까이 된다. 그래서 여력이 없어서 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뭐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요. 오히려 이런 비생산적인 기업 활동에 그 주력 매진하다 보니까 뭐 이를테면 그 편법 상속이나 경영권 승계 또 뭐 정경 유착 이런 것들에 몰두하다 보니까 실제로 생산적인 뭐 분야의 기술 혁신이나 뭔가 R&D 또는 뭐 신성장 동력에 조사를 준비를 하고 설비 투자를 하고 그런 것들을 제때 못한 것이죠. 그래서 그런 만큼 뭐 거기에 고용 확대라든지 새롭게 내수를 뭐 진작시키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이미 대기업들이 수출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내수하고 별로 연관 없이 뭐 그야말로 샤워 효과가 없었던 것이죠.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고 이게 계층 간 양극화로 심화되어서 정부의 지출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기업 투자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복지 지출이라든지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설 수밖에 없었다. 그게 그나마 지금 정도의
수준을 뭐 이렇게 유지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. 그래서 기업들의 설립 투자를 시키는 게 뭐 그러면 대금을 깎아주겠습니까? 뭐 돈을 뭐 싼 금리로 뭐 있는 지원을 못해서 지금 시장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생산 분야에 고여있는 그런 상해 유보금이나 비용무료 부동산 투기 등 빨리 처분해서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는 것이 유도해야 될 역할이고 기업의 그 투자 활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부모님께서 또 그렇게 뭐 하시려고 하지만 조금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. 너무 눈치 본다.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었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